자, 10월에 발매한 정규 3집의 금지된 사랑입니다. 어? 어? 이것도 금지된 장난입니다. 그래. 금지된 장난입니다. 아, 그래. 아, 역시. 원래 평소에 그렇게 신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다 거전에서 사람 만들어 나가는데. 퍼블 금지된 장난 다 같이 광수는 기릿 바스는 렛츠 기릿 으치야 우리가 다 비슷해 어때 이거 어디서 봤지 아니 진짜 아니 아닌데 아니 아 이거 안 어 아는 노래인데 이거 아는 노래야 진짜 참 좋아해 음악 같나요? 동시에 포기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포기하겠습니다. 네, 아, 한 분 일단 예약. 자, 터보의 금지된 장난. 나 이거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어렸을 때 외웠어요. 되게 유명한 노래 아니야? 어렸을 때 외웠던 노래인데. 오. 외웠어요? 이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 어, 그럼 좀 오케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잘 들었어요? 적어주세요, 제발. 자, 한 분 한 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 씨의 박수만 오픈. 만났었지. 아. 위해서. 만났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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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잘못 들으신 거. 아, 지금 쓴 게 일곱 글자밖에 없는데 이걸 잘못 들었다고요? 아, 오케이. 공격 라이벌. 들어갑니다. 라이벌, 라이벌. 김동현. 라이벌 신동현을 위해 오픈. 오늘 좀 제가 나를 좀 잡았어요, 오늘. 이게 살인자의... 나름대로 정확해요. 그래. 봐요. 나름대로 정확해요. 봐요. 너 다녔었지. 그리고 오! 그다음에 너는 하기 위해서 그다음 마지막에 다정스러운 척했었지 이거 정확해요. 거의 오늘 날인가요? 왜냐면 진짜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그 카세트 보면서 외웠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오 근데 자 그러면은 아 맞아 저기 기억이 나. 옆에 광고도 본인이 그린 거예요? 이거 제가 다 했어요. 어 잘 그렸네. 감사해요. 어, 네, 딴짓해도 되네. 진짜 그렸네. 네. 그래 있지 하나뿐이 내 옆에 있기 위해서 다른 남자인 척했었지. 어. 나는 다른 남자인 척. 다른 남자인 척했었지. 다른 남자인 척? 다른 인척했었진 확실히 들었어. 자 인생 첫 봤습니다 우리 광수 씨. 아 내가 잘 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김종국 씨의 터보 노래만큼 내가 달달 외우고 있다. 오. 우리의 히어로가 될지. 과연 진짜. 제발. 과연. 광수의 봤어. 오픈. 오 많이 적었습니다. 전 키랑 비슷해요. 키랑 비슷하게 적었는데 네네. 듣다 보니까 좀 기억이 좀 신선하게. 전화뿐이. 자 한번 불러볼게요. 첫나뿐인 너와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진짜로 참겠었지 왜 저래? 김종국 씨가 랩을 나는 진짜로 참겠었지 마이키 씨 선정하세요 아 마이키 씨 마이키 씨 선정하세요 나는 진짜 못 참겠었지 평소가 더 얇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고음이 나오는 거지? 야 깜짝 놀랐어 너 고음이 나오는 거야 나보다 높아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드세요? 누가 있는 거예요? 톤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불렀었던 거 같아 약간 떠 있죠? 떠 있어 맞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진짜 못 참았었겠지 누가 많이 적고 덜 적고 상관없이 원샷이 나오면 결론이 다 납니다 정리가 됩니다 광수? 가장 원샷? 진짜 단어를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가능성 있어 공개할 써요 지금 빨리 원샷 하면 딱 이거 종이 딱 가는 거 있어 광수 씨 강력합니다 광수 씨 강력해요 동현이 이번에 진짜 믿어달래요 완전 외웠던 곡이래 어 맞아 동현이 형도 두 번째 들으면 이제 그 기억이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진짜 괜찮아요 여기서 서른 씨 만약에 원샷이 김동현 씨가 나온다면 본업 뭐 복싱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예능에서도 되게 멋있는 모습이죠 10월 27일 지금 뭐 본인 얘기는 듣지 않지만 그렇죠?
예. 제발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봐요, 이거 봐. 예. 왜요? 아니. 어? 여기다가 왜요, 왜? 숨어 있는 거 원샷을 쓰다가. 예. 10월 27일인 거야. 어? 10월 27일? 뭔 소리야? 10월 27일, 27일 맞아. 한참 남았네? 한참 남았네? 아, 4월이다. 아, 4월이다. 아, 주연이신데. 아, 여기를 주연이 보고 베껴가지고 아, 썼는데. 방영 날짜를 4월을. 4월을 착각한 4월. 4월. 4월 27일. 가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4월 27일. 그래서 예. 많이 남았네요. 이거 너무 빨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주연이 형이 한참 모르는데 왜 벌써 나왔냐는데. 누가 드라마 홍보를 6개월 전에 해요. 주연이 주연이. 다음 드라마 홍보하세요. 4월 27일인데. 반년 남았는데. 원샷 공개합니다. 정답을 가장 많이 적은, 단어를 많이 적은 그 주인공 원샷 보여 주세요. 자, 누굽니까? 오자마자?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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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입니다. 김동현입니다. 김동현이 원샷을. 진짜요? 진짜 아니야. 대박. 대박입니다. 김동현. 원샷! 바로? 오늘 난리 났어요. 오늘 축제입니다. 옛날 크리스마스 특집 때. 누려. 10월에 원샷이 나왔었고. 야, 그 이후에 총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접니다. 접니다.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진짜. 아까 뭐라고? 아까 귀하다고. 힌트를 여기에 쏟냐? 뒤로 넘기냐? 아, 근데 여기 그 삼겹살 마리까지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 아니 그래도 여쭤는 봐야죠. 우리 광수 씨는 어때요? 욕기를 좀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러플 욕기 좋아합니다. 아, 오케이. 오, 그런 약간. 예. 그래요. 서련도. 저는 지금 밥을 안 먹고 와서. 이거 너무 배가 고프죠? 네, 배가 고파서. 지금 당장 먹어야겠지. 네. 서련은 지금 그리고 광수 씨는 욕기 좋아합니다. 네네네. 예. 자, 과연 우리 신동 씨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니 근데 평소에 뭐 이렇게 둘이 작품 하면서 뭔가 의견이 이렇게 좀 상반될 때는 광수가 막 이겨가지고 이기적으로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 아니면 서련한테 조금 이렇게 의견 서련 의견을 수렴해서 배려를 하는 편이 어때요? 저는 약간 그냥 제가 밀고 나가는 스타일. 안다니까. 앉아. 남자 욕기만 살 길이다. 욕기남. 욕기남 아 인욕기. 인욕기 너무 사랑합니다. 욕기남. 사실 저도 트러플 욕기를 먹고 싶었는데 서련이 지금 쫄 굶어서 왔으니까 그거는 욕기는 안 좋아해? 이 사실 아니면 저는 녹화를 못해요. 아 어떡하지 서련 어떡하지. 그렇지 계속 걱정되니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광수 씨 어떻게 좀 메뉴 바꿉니까? 아니면 계속 욕기 먹고 싶어요? 욕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걸 안 먹으면 막 미치겠어. 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말해봐요 형. 왜냐면 아니, 먹고 싶은 거. 광수가 말하면 솔직하게, 네. 시원하게. 어차피 못 이겨요. 네. 다른 분들은 의견이 지금 예 같습니다. 둘 다 먹을 수 있어. 그럼 트러플 요키. 좋다. 자 그러면 최후의 수단입니다. 신동엽의 그냥 선택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엽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엽의 선택은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이걸 다시 듣기 찬스가 안 쓰면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오니까 한 번 딱 들으면 동현이가 앞부분을 떠올리면서 아, 동현이가 영웅 되는 모습을 우리 멤버들은 늘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이거 한 번 쓰냐 마냐로 너무 길게 얘기하고 그냥 근데 이제 내 형이 질투를 유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사람 목적이잖아. 이 질투 유발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해서 뭐 눈깔을 뒤집히든 네. 뭘 하든 아. 이 사람 확 확 나게 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해가지고 난 다정스러운 척을 해서 끝나야 되잖아. 맞아. 목적이 들어가야 돼. 아, 너 눈깔을 뒤집히게 하기 위해서 너 화딱지가 나게 하기 위해서 난 그렇게 했었지가 돼야 된 거지. 아, 근데 앞에가 아. 그러니까 이게 됐다는 거지. 어, 역시 너의 눈깔을 뒤집히게 하기 위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뭐라고요?
너의 눈가를 뒤집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왜 저기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눈가라는 단어가 좋아하는 여자. 흰자복이. 눈가를 눈동자. 눈동자? 너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질투심을 유발하게 눈이 멀어서. 약간 경기 느낌이 있어. 마이키가 깔은 좀 그래. 동현이 형 그 들은 거에 비슷하게 제 거 한 번만 띄워주시면 안 돼요? 오픈합니다. 이런 거 괜찮지 않나 싶어. 이런 거 괜찮지 않나 싶은데. 눈 뒤집힌 상황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이야. 오, 그렇지. 이런 느낌이야. 그래. 그렇게 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야. 저 형이 아주 허투게 듣진 않아요. 그래요. 캐시가 항상 그 부분을 인정해요. 발음이 정말 솔직해서 그렇지. 뮤직비디오 타면 열차하기 위해서. 띠옷처럼 연출하기 위해서. 목적이 들어가야 돼. 뭐 눈가를 뒤집히게 하기 위해서.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상황 연출 탐험 연출 탐험 열차 상황 연출. 자, 이대로 가요. 오케이, 출발합니다. 일단은 광수 씨 출발합니다. 네. 자, 정답존으로 일단 가고요. 그 이런 그래로 뭐야? 들리지 왜? 그래로 들렸는데 그래인처럼? 그래! 그래처럼 들렸다고? 응, 그래. 그... 어? 어? 어, 왔다. 유아인? 어, 왔다. 유아인? 뭔데? 왜? 나 뭐? 조영필처럼? 탱구가 계속 그래라는 거야. 그래. 맞아. 그래. 아! 받침이! 받침! 아, 받침이, 받침이 레로 가면은 늘! 그레인! 늘! 정답! 늘! 그레인 정답을 정답은 내가 얘기하는 거야. 97년하고 그래. 연결 딱 됐어. 아, 앉으세요. 여기서 딱 앉으세요. 기억나? 97년 연결 딱 됐어요. 파이프라인이. 맞아요. 자, 늘로 갑니다. 자, 잠깐만. 결과 나옵니다. 잠깐만. 스톱. 왜? 어디 스톱? 왜? 이 타이밍이면 뭐 있는데? 약간 센 건데, 이 타이밍이 잡았다는 거는? 본인의 BGM이 끝날 때까지 멘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BGM 앞에 인트로가 좀 깔려. 그렇죠, 예. 왜? 난이 맞을까? 난이 맞을까? 난? 또 아니야? 또? 또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동현 씨 또 어때요? 또? 또는 좀 아닌가? 아니 연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또. 그럼 이것도 도움을 줘야 돼, 두 사람이. 동태 손절. 나. 어? 나. 어? 괜찮아. 덜 받게. 또 나정수는! 더. 뭉집히는 장면 연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더 다정스럽게 해야지. 이거 좋다. 말해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말해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동현 씨 연결됩니까? 연결돼요? 연결됐어. 괜찮아. 더 해줘야 돼, 더. 더가? 네. 괜찮지. 저건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이래서 내가 하위권이 옛날 통신이야. 더러 선택합니다. 자, 더러 선택합니다. 이거 맞으면 대박. 지금 그렇지. 여기서 맞으면 이거 진짜 맞아요. 완전 대박이지. 광수의 무대입니다. 금기된 찬란. 느레인처럼 우린 함께 다녔었지. 눈 뒤집히는 장면 연출하기 위해서 다정스러운 척했었지. 완벽하다. 좋다. 완벽해. 결과 나옵니다. 대박. 자, 결과. 진짜 정답은 대박이다. 정답은 대박이야. 자, 모두가 하나 돼서 팀플로 했습니다. 제발. 더로. 갑자기 더. 갑자기 더. 갑자기 더. 또도 나왔었고요. 결과. 자, 다시 봅니다. 자, 빨간. 안 돼! 아니, 웃긴 강수 씨. 이러면 안 돼. 이거 끝이야, 이러면. 진짜 아닌데. 희망이 실패. 없어. 야, 지금. 시계 봐봐. 2시간 반에 걸쳐서 실패가 나오니까 시계 봐봐. 너무 데미지가 큰데? 진짜? 실패입니다. 아니 이거 근데 끝났어. 그냥 행복해. 행복하자. 아니 더 갑자기 왜 나온 거야? 자 이렇게 되면 햇님 씨는 좀 더 드세요. 더 갑자기 왜 나오냐고. 더 누구야? 누구야? 한혜 씨. 한혜 씨. 웃으면서 우리 같은 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윤세현 씨가 얘기가 됐고 자 다섯 개의 힌트 판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어떡하지? 늘 레인 처럼 맞는데? 내가 한 글자 봐야 돼. 한 글자가 넓지 않을까? 어때요?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기운 빠져. 야 여기서 근데 한 글자를 봤는데 여기서 더 가라고 이제 완전히 근데 이거 약간 28번. 자 28번.
공개합니다. 띠그띠그 두 개? 한 글자 있었던 거야? 덤니다. 야! 아, 어떡해! 야! 아, 어떡해! 야! 덤니다. 아, 어떡해! 야! 그래, 그래. 나도 믿고 있었다고. 더를. 더세윤. 더세윤. 우와, 진짜. 봐봐. 우와. 누가 보자 그랬어, 누가? 우와. 망했다. 근데 틀렸다고? 망했습니다. 자, 지금 망했습니다. 늘 A처럼이 아닌가? 이 소중한 힌트를 날렸습니다. 아니 힌트 두 개나 썼어. 아니 망했다. 우리 못 맞춰 이거. 망했다. 잠깐만. 아, 아니 그래. 너무 자, 들을 수 있어요. 뭐지? 진검승부합시다. 자, 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서로. 근데 여기서 아, 요거 간과하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 여기서 아, 키한테 밀어붙입니다. 체크해보자. 나 어? 저거 뭐요? 전 저거밖에 없어요. 린리. 우린? 린리 저거는 아, 저거는 리였는데. 아 린리 이런 거 진짜 없어야 린리 됩니다. 이런 건 없어야 돼. 이런 거 없어야 돼 진짜. 이거 에이. 아, 딱해. 아니 우리가 노래 맞추는 거지 맞춤법 받침. 아니면 하기 위해 선? 그만 계세요 형. 아니 찾아보자 이거. 자 갑니다. 그래, 영웅이다 영웅 2번이야말로. 키 했었죠 이런 거 아니고. 별로 90년대 감성 아니고 했었죠. 라스트 으취. 난 가정스러운 척. 제가 지금 보니까 그 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보이냐고요? 마무리하고 밥 먹읍시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 오늘 저기 요 노래 톡이 굉장히 좋아요. 오케이. 자, 키가 얘기했던가 우린 잘 안 들리지만 우리로 가야 됩니다. 난 찬성. 어, 리로 가야 돼. 그거밖에 없어. 애매하면. 자, 가세요. 자, 갑니다. 3차 갑니다. 키 출발합니다. 불러. 3차까지 갈리. 주세요. 느레인처럼 우린 함께 다녔었지. 눈 뒤집히는 장면 연출하기 위해서 더 자정스러운 척했었지. 눈이랑 다 뒤집히네. 오, 야야. SM의 사랑이다. 자, 마지막 3차. 이건 맞아야지. 3차는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배고파요. 자, 마지막입니다. 초밥용이에요. 정확히 나눈 거예요. 감자 샐러드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